이게 곡선이다라는 게 지금 포르쉐 911이라고 닮은 점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이거 곡선인 차가 한둘이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워카학기만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아이오닉6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요, 보여줄 만한 상태의 차가 아니고 차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P1, P2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건 P1입니다. 프로토타입 중에서도 1. 굉장히 초창기 모델이고, 그래서 최종 양산 버전은 이거하고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911하고 그렇게 닮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특히 992하고 닮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아니 992하고 닮았으면 무조건 질러야지,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텐데, 그래서 992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옆에 있는 어떻게 992하고 닮았어요? 닮았습니까? 비슷한 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 뒷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 한번 가보시죠. 네, 아, 옆부분에서 비슷한 면을 찾으려고 했는데, 네,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자, 뒷부분을 한번 보면요. 아니, 그래도 갖고 왔는데 하나라도 좀 찾아봐요. 어디가 닮았어요? 아, 리어램프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가운데 글씨 써 있다? 곡선이다, 이런 거? 이게 곡선이다라는 게 지금 포르쉐 911이라고 닮은 점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이거 곡선인 차가 한둘이 아니야. 아니, 폭스바겐 비틀도 곡선이고, 이 당시에 유선형의 자동차들은 그냥 다 이 곡선입니다. 그러면 왜 911을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911은 그 시대의 그 유선형을 그대로 이어간 몇 안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911 같은 자동차들은 이 디자인을 시작한 게 포르쉐 첫 번째 356부터 이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계속 이 곡선을 갖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자동차들 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폭스바겐 비틀도 그 당시 자동차고, 대부분 차들이 다 유선형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동차들이 유선형을 잃어버리게 됐죠. 도대체 왜 유선형을 잃어버리게 됐느냐? 왜냐면 이 자동차의 실용성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왜 실용성이 중요하냐면, 이 네 바퀴는 제한돼 있잖아요. 네 바퀴가 제한된 상태에서 실내 공간을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네모난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네모난 박스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공간이 가장 넓어져요. 머리 공간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를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 유선을 어느 순간 버리게 됐죠. 요 이전까지, 옛날에 있던 그 포르쉐 이전까지는 다 곡선이었고, 그게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 곡선의 자동차들을 거의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포르쉐 911은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곡선을 가진 자동차가 된 거고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게 됐던 그 굉장히 클래식한 자동차 라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 911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마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911이라고 놓고 보면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다든지, 그런 느낌을 쉽게 받긴 어렵네요.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1도 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아마 뉴비트를 세워놨다면 조금 더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911보다는 뉴비트라고 훨씬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세요. 911, 뉴비트 둘이 닮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를 앞으로 얘기할 때 911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부끄럽네요. 네. 포터블이라 그렇지. 아,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포르쉐 911에 이렇게 덕테일이 있으면 비슷하다고요? 따라가고 싶었다는 건 이해하겠어요. 뭔가 닮고 싶었어, 그런 마음은 느껴집니다. 아이, 911 이거 빨리 치워버리고요. 우리 주인공은 오늘 아이오닉6니까 아이오닉6 전면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시죠. 네,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차 전면에서 봤을 때 약간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이 그냥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요. 예전에 현대차 티뷰론 아니면 투스카니에서 봤던 그 라인을 그대로 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꽤 인상적이고, 현대차도 굉장히 전통 있는 자동차 회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라인 같이 느껴져요. 전 괜찮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느낌은 올드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올드하게 느껴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지나치고 있는데, 지나치면서 저 차를 왜 찍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옛날 차 같거든. 클래식카를 찍고 있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예사로 그냥 지나쳐버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자동차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예전에 봤던 그 향수, 사실은 예전 자동차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리바이벌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느낌. 예전 자동차가 진짜 멋졌는데 왜 그걸 다시 한번 부활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 아쉬움들, 그런 것들을, 그런 요청들에 부응하고자 만들어진 자동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루엣이 예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 라인 아닌가. 예전에 폭스바겐
비트 어렸을 땐 정말 갖고 싶었잖아요. 그런 느낌을 잘 다시 한번 살려놓은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차가 실제로 나오면 절반의 사람들은 정말 싫어할 거고 절반의 사람들은 열광할 겁니다. 근데 예전의 현대차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다 보니까 차가 점점점 개성이 없어지고 그냥 무난한 차들의 집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절반을 버리고 절반만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이 아주 독특한 자동차,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이 이 유선형의 또 독특한 자동차,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을 갖고 이렇게 차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죠.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엠블럼 이거 너무 튄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마도 이거는 실제 엠블럼은 아닐 겁니다. 실제 엠블럼은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은 알루미늄의 얇은 엠블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높이가 없어졌고요. 또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실제는 이게 하얀색으로 돼 있고요. LED 깜빡이 역할과 DRL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런 램프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북미형의 옵션을 가장 낮추면 아마 이런 램프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램프도 MFR 방식이라고 해서 LED가 미러를 통해서 빛나게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아이오닉 깡통 모델이 얼마나 다르냐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이 MFR이 전부 다 LED 램프로 바뀔 겁니다. 보셔서 아시죠? 요거.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램프도 지금 이게 시퀀설이 아니고 DRL이 아닌 깜빡이만 사용되는 그런 램프로 바뀌는데, 깡통 사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깡통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요거 업그레이드 된 걸로 사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에는 MFR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북미 버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측면에 반드시 반사판을 넣게 하고 있는데, 북미는 그럼 측면에 왜 도대체 반사판을 넣게 하냐, 이거 보기 흉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합니다. 왜냐면 한밤중에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비상등이 안 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상등이 안 켜졌을 때 이렇게 반사판이 있어야만 이 차가 있다는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미국같이 깜깜한 곳에서는 못 보고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있어서 측면 반사판을 의무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앞쪽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검정색이어서 보이지 않지만 여긴 검정색 띠가 있어요. 검정색 띠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어서요. 이제 초음파 센서 같은 거 보통 차에 뽕뽕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곳곳에 마련되어 있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감춰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랜저의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요거 보기 안 좋다는 거죠. 요거 보기 안 좋으니까 요 보기 안 좋게 하지 말고 요 전체를 검정색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 띠가 있으면 그럼 띠는 보기 좋아?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뭔가 이런 거죠. 김치국물이 튀면 그럼 여기를 다 김치국물색으로 하면 되겠네? 그런 느낌? 약간 어떤 게 떠오르냐면 80년대에 이 5마일 범퍼라는 게 있었어요. 5마일 범퍼는 뭐냐면 사고가 나도 그 범퍼가 그대로 찌그러졌다 다시 튀어나와야 돼요. 5마일로 부딪혔을 때는 차에 변형이 없어야 된다는 게 5마일 범퍼인데, 그 5마일 범퍼는 변형이 전혀 없어야 되니까 앞부분에 고무띠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무띠의 느낌이 살짝 들어요. 조금 웃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센서가 여기 옆에까지 있어요. 여기 자동주차를 위한 센서가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6는 자동주차까지 지원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 6개 있는 거, 이거 뭐냐, 여기 불이 딱딱딱딱 켜지는 역할을 하고요. 이 부분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가 있고 이건 이제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 온도 센서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옵션이 낮기 때문에 충전량을 보여주는 기능이 안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저라면 충전 보여주는 거를 넣겠어요. 그리고 6기 때문에 6개의 구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열리죠.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이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힌지가 이 가운데 쪽에 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이건 들리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액티브 셔터가 있는데, 액티브 셔터가 예전에는 되게 부끄럽게 막 이렇게 감춰져 있고 안쪽에서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현대차도 액티브 셔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서 나오는 액티브 셔터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공기 역학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공기 역학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해요. 요런 거 에어커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에어커튼이 없었던 게 아닌데요, 에어커튼을 여기다가 뚫었죠. 여기다가 뚫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공기가 흘러가나를 봤더니 공기가 여기로 뚫고서 들어가서 타이어에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류 제거 효과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이쪽 안쪽에서 공기를 밖으로 나오게 하면 좋은 점은 이 가운데에 공기랑 부딪혀야 되는 부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기의 흐름이 바깥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 바람이 밖으로 나오면서 커튼을 치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에서 여기에 생기는 와류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어우러지면서 공기저항 개수는 무려 0.21.
CD 값이 0.21, 거의 외계인 영역입니다. 왜 외계인 영역이냐면 외계인을 갈아 만들었다는 포르쉐 타이칸이 0.23이에요. 테슬라가 0.24 뭐 이래요. 0.20인 자동차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EQS입니다. EQS는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EQS하고 비교했을 때 0.01만 차이 난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또 하나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에어로다이나믹 요소가 또 있는데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게 갭 클로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타이어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 정도의 공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죠. 휠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 앞쪽으로는 어느 정도 막혀 있어야 여기에 공기 저항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공기 역학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이 정도의 공기 역학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갖다 붙였어요.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 싶어요. 위로 이렇게 덮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덮어서 효과를 더 높인다 생각조차 못했네요. 지금 이 차의 휠은 2450R20 20인치 휠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공개된 많은 사진들이 18인치 휠을 갖고 있는데 20인치 휠 뭐 나쁘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높이가 굉장히 높은 자동차죠. 지금 봤을 때 1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m50을 넘는 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셀토스나 이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아이오닉5보단 확실히 낮은데 보통의 세단, 제네시스 G90이나 이런 차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차체를 갖고 있어요. 잘 보면 그렇게 꼭 필요한 높이였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앉았을 때 아마 머리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공기저항 CD값을 낮출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수평으로 했다면 CD값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큰 영역을 사용해서 이렇게 CD값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보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볼록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 볼록한 느낌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검정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 라인은 여긴데 이 안쪽으로 하나의 크롬 라인을 더했어요. 지금 다크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낮은 라인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실제 라인보다 낮은 곳에 진짜 아치를 따로 만들어 놓는 거. 요 아치는 요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실제 아치보다 더 길게, 만약에 이걸 여기서 끊었다면 요 보통의 자동차는 유리에서 끊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끊었다면 그러면 차가 좀 짧아 보이고 역시 더 높아 보이니까 요걸 실제 라인보다 더 길게 C필러까지 라인을 이어가는 요런 라인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긴 라인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지금 벨트 라인이 이렇게 길게 가는데 요 벨트 라인을 뒤쪽까지 맨 앞쪽에서 맨 뒤쪽까지를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쭉 이어가는데 이런 것도 선을 또 얇게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 단차를 일부러 줬습니다. 일부러 단차를 굉장히 크게 줘서 실제보다 더 드러나 보이게, 만약 이게 하나의 면이었다면 굉장히 면이 크다고 느꼈을 텐데 근데 이걸 한번 볼록하게 잡아주고 또 한번 볼록하게 이렇게 양각을 잡아줘서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차가 더 날카롭게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 문짝의 크기가 더 작아 보이도록 노력을 한 부분이 이 아래쪽에 보면 사이드 스커트라고 해야 될지 흔히 우리가 락커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락커 부분을 이렇게 색깔을 다른 색으로 칠했어요. 이 둘이 더 갈라지는 효과가 나서 이 문짝이 더 짧아 보이는, 더 얇고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SUV를 만든다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썼겠죠? 근데 이번에 목표는 세단이었던 거예요. 최대한 날렵하고 최대한 낮은 느낌이 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한 것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여기도 이렇게 6개의 네모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개의 네모가 곳곳에 있어요. 실제로 이 차는 736개의 네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네모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여기에 6개의 픽셀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전 아이오닉5의 부품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들어있네요. 저쪽도 한번 볼까? 여기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면 736개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세볼 수 있겠어요? 우리 PD님 셀 수 있어요? 돼요, 맞대. 그냥 맞다고 치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6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픽셀을 도대체 왜 이렇게 픽셀을 많이 썼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차를 디자인한 사이먼 노스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디자인이 옛날에 우리가 했을 때는 핑퐁이라든지 이런 것들 TV에 연결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삑뽁삑뽁 하는 그 핑퐁,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우리 나이에서는 그 추억이 굉장히 좋고 젊은이들은 당연히 이걸 보면 마인크래프트를 먼저 떠올릴 거고, 그리고 사실 거기서 한참 더 앞서서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한글을 이 네모네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글 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묘하죠? 약간 마인크래프트처럼 뭔가 이렇게 조립하잖아요. 레고처럼 조립하는 게 한글이야. 조립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딱 네모나게 나옵니다. 다른 언어는 이런 게 없어요. 생각해봐. 영어는 A는 이렇게 생겼고 V는 이렇게 생겼고 O는 이렇게 생겼고 다 모양이 제각각이고 이 간격도 다 달라서 이 커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한글은 다 똑같잖아. 한글이야말로 이 픽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이 픽셀을 놓고 보면 이게 한국적인 디자인이다라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도 더 적게 사용할 수가 있고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어서 디지털에 가장 어울리는 게 한글이다. 그리고 또 이 차에 들어가는 이 픽셀이라는 거 굉장히 한국적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이먼 로스비가 그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보셨나? 사이먼 로스비 혹시 나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메일이라도 보내요. 예, 메일 보내주세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 뒷부분에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은색 부분이 전 여기까지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꺾여서 이런 것들도 꽤 신경을 썼네요. 뒤쪽이 마치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바람이 또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형상만 있습니다. 아, 제가 바라는 거는 약간 여기에 구멍도 있어서 여기서 뭐가 또 바람이 탁 나오고 야 역시 공기역학 쩌는구만 이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공기역학적 부분이 하나 더 있긴 하네요. 이게 이렇게 하나의 턱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다른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들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턱을 줘야 여기서 와류가 이렇게 몸을 타고 놀지 않고 여기서 끊어집니다. 왜 타고 돌지 않게 만드냐면 타고 돌면 요것들이 다 저압으로 생겨서 이 차를 뒤에서 잡아당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와류를 차라리 만들어 버리는 게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볼텍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볼텍스 제너레이터를 갖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 뒷부분으로 가면 에어로다이나믹하고 거리가 먼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에어로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날개는 꼭 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상 요거 없으면 너무 맹숭맹숭하거든. 그래서 아마 만들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뒤쪽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했 거는 아마 큰 날개를 달고 굉장히 스포티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에어로 팀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은 에어로 팀이 가다듬었다고 하고요. 에어로 팀이 이렇게 깎았네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깎아서 이 수평적이지 않고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로가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봤을 때 그렇게 멋있지는 않은 느낌이 살짝 드는 약간 드네. 여기도 이렇게 홈을 파놔서 여기도 이렇게 에어로 쪽을 신경을 많이 써놓은 것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흘러나오는 바람이 괜히 여기서 와류가 생기지 않고 여기를 잘 타고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투명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리어윙을 본 적 있으세요? 양산차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멋지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투명윙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로 돼 있는 걸 위에다 이렇게 펑펑펑 박고 여기에 또 램프가 켜지면 이렇게 아주 얇은 램프가 착 들어오고 위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멋지네. 이게 그냥 불이 딱 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불이 이렇게 가운데서 촥 이런 식으로 야 우리 주인님 오셨어요 웰컴 하면서 빠짝 이런 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확장성 있게 만들어놔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요 램프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 뭐 그렇다 치죠. 그렇다 치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웰컴 램프로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에서 멀리서 이렇게 내가 내 차에 들어갈 때 웰컴을 딱 누르고 반짝반짝 하는 거 보고 차에 들어갈 때 그때 한번 너무 볼 기회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은 차를 원격에서 딱 언락하고서 차에 가는 사람이 어딨어. 차에 가서 그냥 손 넣으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게다가 요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런 차들은 차에 가까이 가면 그냥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내가 손댈 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열려서 그냥 열고 들어가면 돼. 근데 굳이 그걸 언락을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웰컴은 내가 보는 웰컴이 아니라 나는 갖고 내 뒤에서 혹시라도 내 차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는 웰컴. 그러니까 그게 빈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길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물론 주행 중에는 안 될 수 있어. 우리나라 법규가 서 있는 것에 대해서도 뭐 제한을 하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정차를 오래 했을 때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요 덕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까요? 덕테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사실 이 덕테일은 실제로 에어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사이먼 로스비 말로는 옆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튕겨주는 효과를 조금 더 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 이게 날개가 있으니까 여기 날개 있으면 이게 명분이 없잖아. 이 옆은 약간 있다 이런 얘기 하고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면에 의미를 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 카메라가 이 아래쪽을 향해야 되는데 보통 요즘 많은 자동차들이 카메라가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툭 튀어나와 있어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 배지 한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는 것 좀 이상해 보이죠? 네, 그런 식으로 툭 튀어나오게 이 각도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별물로 튀어나오게 안 하고 이 전체를 이렇게 꺾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에도 이런 디자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각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옆에 보면요. 버튼에 6개의
픽셀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트렁크를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만약에 수동 트렁크인 경우에 손을 잡을 공간이 필요한데 잡을 때도 이게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약간 이 아이오닉 글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패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손으로 잡고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손잡이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런 구조긴 합니다. 이게 패여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 이쪽에도 이렇게 촥 이렇게, 야, 디자이너가 진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것들도 인상적입니다. 옛날에 뭐 레이스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디퓨저가 아래쪽에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건 디퓨저는 아니죠. 디퓨저의 역할을 하는 건 전혀 없지만 약간 그 레이스카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로로 윙도 만들고 디퓨저도 만들고 하면서 그 효과만 주고 있어요. 프라퍼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세로로 된 브레이크 등이 있었지만 브레이크 등이 아니고 반사판이고요. 여기는 지금 후진 등이 있습니다. 후진 등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후진했을 때 후방 카메라에서 잘 찍히기 위해서라도 후진 등이 낮은 곳에 있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노라마 선루프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루프로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정도의 선루프를 보여줍니다. 뭐 일단 상당히 큰 영역, 생각보단 큰 영역을 선루프로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당연히 있고요.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은 지금 사이드미러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아니잖아요. 이 안쪽에 디지털 사이드미러 모니터가 없는 버전을 저희가 보게 되네요. 깡통 버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와서 이 사이드미러 부분보다 높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없더라도 옆에 윙렛이 살짝 튀어나와서 윙렛 디자인이 아주 예쁘게 보이네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아니어도 이런 게 또 효과가 있구나. 괜찮아 보이는데요. 생각한 거하고 다른데 생각보다는 멋집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베스트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요. 일단 계기판부터가 되게 독특하네요. 약간 아이오닉 5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심플하게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보이네. 테두리가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예쁜데? 예쁘지 않아요? 핸들에도 점이 4개 있는데 저건 이제 충전될 때는 하나씩 저 램프가 켜지는, 그래서 충전이 초록색으로 하나 다 켜지면 완충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램프라고 해요. 밖에서도 잘 볼 수 있고 안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되고요.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 저희 깜빡깜빡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램프기도 합니다. 왼쪽에 다이얼 아니고요. 다이얼처럼 생겼겠지만 다이얼 아니고 버튼이에요. 저 동그랗게 생긴 게 버튼이고 아이오닉5하고 똑같이 저기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저쪽 가운데는요. 센터 콘솔 부분이 있는데 센터 콘솔에 지금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도어를 열고 닫는 스위치 그리고 오토 홀드가 다 자리 잡고 있네요. 차일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없어서 차일드락은 수동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사실 수납 공간이 아래쪽에 있는데 저는 저 센터 터널, 그러니까 센터 콘솔 부분이 좀 두꺼워서 아래쪽 수납 공간이 쓸모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수납 공간 충분히 쓸만할 것 같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 센터 콘솔 부분이 완전 빤빤하게 생겨서 저기다가 급할 때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올려놓고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생겼다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네, 시트에도 픽셀을 가득 채워놨네요. 시트에도 픽셀이 잔뜩 있고요. 그리고 또 시트의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또 써있어요. 현대 아이오닉 에어백이라고 옷에 무슨 브랜드 딱지가 있듯이 네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저 부분이 뭔가 있는데 스피커 그릴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피커 그릴이 위쪽에 보면 보스라고 역시 써있네요. 제가 저기 브랜드 A필러 부분에 트위터가 올라갔고 트위터 윗부분에 보스라는 엠블럼이 새겨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보스 딱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그릴도 굉장히 부각돼 있고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자동차라고 생각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도어를 보면 도어 형상이 물결형으로 돼 있어서 아래쪽에서 불을 켜면 저 물결형이 이렇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위쪽으로 사라지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불이 켜져서 위아래가 다른 컬러가 보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 부분에 약간 수납을 할 수 있는 홈이 약간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로 뭐 휴대폰을 올려놓는다거나 살짝 안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있어요. 레그룸은 굉장히 넓은 자동차가 분명하고요. 대신에 지금 시트 높이가 굉장히 낮거든요. 시트가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정도로 낮아서 아마 앉았을 때
다리 허벅지 아래 부분에 공간이 좀 뜬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EQA 같은 거 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등받이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저것도 마치 가정용 의자처럼 이렇게 가구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도 드네요. 뒤쪽에는 트위터가 별도로 없고 미드우퍼만 있는데, 아, 트위터가 있는 EV6라든지 이런 메르디안 오디오하고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설마 실제로 이렇진 않겠죠? 지금 투명으로 돼 있는 샤크 안테나를 갖고 있는데요.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 안테나. 야, 이걸 설마 저렇게 양산에 나오진 않겠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네요. 실제로 약간 이렇게 자동차 부품의 일부는 이렇게 좀 드러나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좀 속이 들여다보여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아이오닉 6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게 실제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공개에도 아닌 그냥 일반 주차장에 서 있는 차를 보는 거라서 사실 심도 있게 보여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 정말 현대차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 그 아이코닉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그 목표에 정말 충분히 다가섰느냐라는 생각에서는 조금만 더 가지, 조금만 더 과감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네요. 실제로 이 차가 어떤지는 아직 모르죠. 실제로 자동차를 시승하는 기회가 조만간 있을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이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이 차에 앉아도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